입니다님, 어서오세요. 오이입니다만, 님. 상점을 갈까? 상점 가고 불두 개 보고 엘리트 보고. 핵 잡을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 양반들이 점수 치트 이거 잡으려고 일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그거 잡을 시간에 신 캐릭터나 만드는 게 우리 모두에게 이득 아닐까요? 아, 실수했다. 예, 치트 쓰면은 저거 리더보드 등록 안 되게 개발사 아저씨들도 일하고 있는데, 모든 치트가 다 잡힐 순 없죠. 프레츠에 잡히는 꼴 봐라, 아유. 감소해 잡겠지? 킹진 이건 뽑아야지. 물음표 가도 되겠는데? 킹짱죠? 좋지. 금강접 프레츠 할만해. 치트가 안 잡혀서 저렇게 등록이 된 거겠죠? 뭐 자세한 사항은 저도 모릅니다만은. 아씨. 줘요 그냥. 내놔. 줘. 아, 따서 갚을게. 총매도 못 샀네. 아이, 팔방민 사고 싶다. 팔방민 있으면 재밌는데. 프레츠랑 돌진 감아야 되나? 아니면은 방금 우상 필요 없잖아. 필요한가? 아으, 졸라 아파. 세이브 날아가는 거 스팀 문제라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물음표로 갈까? 지금 물음표 더 보면 카드 지우는 정도인가? 저거 스팀 문제로 세이브 날아가는 게 있다고 하던데. 단선에 돌진 나오겠지? 돌진! 연금 단검분사 시체 폭발. 단검분사 넣어야 되나? 안 넣을 수가 없겠네. 근데 이거 죽겠는데요?
파워 카드라도 하나 나와주면 안 될까? 아니, 물음표에서 못 맞나 봐요. 몇 댐이야? 18, 21댐. 14댐. 이 망할 놈의 게임. 이거나 먹어라. 돌진 어디 말아먹었냐? 먼저 썼구나. 미안하다 돌진아. 이거는 망했죠. 괜찮은 전략. 아니, 파워 카드 좀 달라니까 괜찮은 전략 주는 거 봐. 아, 제거하고 싶다. 아, 타격 지우고 싶다. 이렇게 욕심 부리다가 죽는 겁니다. 절레절레. 아이야. 돌진 나왔네. 그래, 돌진이 이렇게 잘 나와줘야. 응? 타격 지워야 돼. 되게 타격이 없게 하라. 고개 한 장이면 되겠죠. 하나 더 넣을까? 아, 근데 이거 어차피 죽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진짜 큰거 한번 노려보자. 안 돼! 아이, 괜찮은 전략 빠진 줄. 어휴씨. 아, 됐어. 이제 고개 나올 거고. 네, 고개 프레스. 고개를 써야 되나? 프레셔를 써야 되나? 프레셔 쓰는 게 맞지. 됐어. 잡은 거 맞지? 레벨 맞지? 도플갱어 써야 되나? 금강저 있고 펜촉 스택 올리려면은 강폭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고개도 애초에 두 장지 뽑고 괜찮은 전략도 있고.
진짜 프레츠 올인해서 미친놈처럼 굴리려면은 도플갱어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복지바 일단. 한탕. 젠반 구슬까? 지금 코스트 뻥할 것도 없는데. 연기시 제일 무난할 거고. 작은 집으로 고개나 강폭 강화되는 거 믿어볼까? 아. 고개 반사 신경? 아, 엘리트 길막하고 있네. 엘리트는 자신 없거든요. 여기 물음표 많은 곳으로, 요쪽으로. 여기. 수비 강화. 뭐 타격 강화된 것보다는 낫죠. 저 되도하는 타격도 강화되는 것보다는 나. 부모님 그립습니다. 프레츠만 대충 잡히면 잡을 텐데. 안 나오죠? 아, 뭐 대충 잡았네. 공포. 봄? 님들 봄? 핵이라뇨. 위장크림 일을 다했습니다. 빵. 귀찌삐? 한장 정도? 공포? 아, 여기 스프레츠가 안 나오네. 근데 뭐, 얘는 귀찌삐로 한턴 막을 수 있으니까. 아드 내장 먹자구요.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제 강폭 나오지 않나? 광폭으로도 못 잡잖아. 잡나? 못 잡지. 뱀식물 저 양심 없는 거 저거. 도플갱어 지금 나왔네요.
못쓸것 같거든요. 아닌가? 쓸수 있나? 나중에 코스트 뻥하는 뭐 압도나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오면은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불 3개 볼수 있는데 이거 잡아놓을까? 고개하고 저거 도플 강화하면은 아이 느로스가 사람에 깔리게 하네. 21 데미지. 부상 들어오면은 프레첼로는 딜못 땡길 텐데. 35뎀. 20뎀. 아이고 이 정도면 됐어요. 패턴은 그렇게 예쁘게 안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만족해야지. 킹진 수비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잡아야 돼. 도플 강화할 시간이 있으니까 강화를 합시다. 표창 작도 칼질. 작도로 반사신경 버리면 개꿀이긴 한데. 작도도 강화할 시간 되죠. 그릇. 와. 좋은데? 도플이 먼저냐, 작도가 먼저냐? 피우상 마음에 드네요. 예, 돈 얻을 때 비채워주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똥겜 수준. 저거 인공물 못뺄 텐데. 표창 남겨놨어야 했어. 뭔가 실수가 많은 것 같아. 이제 강포 끝이죠. 관록 감사합니다. 돈 모아서 피채울 수 있고 벌집도 있으니까 이제 고개 강화해야 되나? 아니 도플도 강화해야 쓰지 이거. 영채가 할까?
넌 늦든 빠르든 우리와 함께하게 될 거야. 작동, 귀비, 공포. 펜촉 스택 쌓아서 갑시다. 아니야, 별로 쌓아갈 필요 없네, 생각해보니까. 고개 강화하고 싶은데 방어도가 너무 없다. 발돌림이나 잔상이나 이런 거 나오면 모르겠는데. 아이, 괜전 없이. 초반에는 천천히 따라가면서 펜촉 스택이나 좀 쌓는 형식으로 할게요. 파워카드 쓸 때까지 천천히. 으액. 반사신경 버리고 강폭. 표창 스택 3개 쌓았어. 표창 스택 쌓고 이제 펜촉 다가오니까 이번 턴에 도플갱어를 쓰자고요. 프레츠에 들고 가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약화 풀렸고. 전부 스킬이라 버릴 게 없네. 여기서 강폭하면 되나? 드로우 좀더 보고 갈까? 아, 그냥 잡는 거였네. 잔상. 이거는 뭐안 봐도 잔상이겠죠?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룬피 프레츠? 근데 룬피 잡기에는 너무 없어, 덱이. 아니, 너무 많아, 덱이. 룬피 답도 없는 놈. 도고. 상점 가서 지우기나 하고. 엘리트를 좀 가볼까?
아키라가 왜 러드미놈들 파워카드 언제 쓰냐 나는 또 지금입니다. 라이언이 뭐죠? 강폭이지 이거는. 까마귀였던가? 도누데카? 빨리 잔상을 강화하든가 해야지. 아이언클레드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4장 가능하지? 3장만 했네. 이거 뭐 강폭밖에 없네 지금. 제비 고기 랜턴 발놀림. 발놀림 쓰고 싶은데 해당하는 카드가 없어. 타격이나 지우고 랜턴 살까? 제비 한 장. 여기로 가면 엘리트를 좀 많이 만나죠. 이게 프레츠라도 한 장 더 있으면 조금은 더 나을 텐데. 너무 뭐가 없다. 잔상을 빨리 강화를 해야 할 텐데 저거. 아무리 강화하는 좋다지만 저렇게 맨날 밑에 나오냐. 어둠이 솔레시로 힘 3이니까 9뎀 99999. 이거 뭐 강폭밖에 안 남았네. 프레츠라도 하나 더 있으면 모르겠네. 제비국의 탈출구. 완전 좋은데. 완전 좋은데 뭘 넣지? 부적이 있어서 다행이야. 잔상 근전? 근전 썼으니까 저거 도플갱어를 들고 가죠.
번터네 도플갱어까지. 단탄에 화상 들어오는데? 고개 세장 같이 잡혔어. 악몽이 나왔네요. 악몽에다가 반사신경 해버릴까? 악몽 전사? 악몽 브레셋. 코스트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지? 도플갱어 악몽 브레셋? 악몽 작도? 악몽. 악몽 잔상의 강철의 폭풍? 코스트 땡겨올 데가 없는데. 포션 노예매하고. 아이! 집이 없는데. 괜찮이 있으니까 도플갱어로 한턴 버티고 다음 턴에 프레츠 왼쪽 거 잡고. 아니다, 펜촉만 뺄수 있으면은 오른쪽 거를 잡자. 저거는 강폭으로 마무리. 이러면 완전히 강폭덱인데? 가격 주면 피안 차는데, 단검 분사를 줄까? 아니야. 그래도 타격을 주는 게 낫지. 어차피 체력은 다 차있고. 체력이 조금 안 차있으면 모르겠는데. 쓰자. 강폭 말고 없네. 덱 돌려서 강폭 한 번만 더 씁시다.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알자. 버리기용으로 쓰자. 아니, 강폭이 나올 텐데. 아, 안 나올 수도 있네, 이번 턴에. 나왔다. 이러면 찾겠지. 네, 숫자 다 세면 세게 때려요. 이러면 거의 잡았지. 저렇게 세게 때리고 점점 더 세게 때려요.
여기서 예비가 나오네. 그러면 예비 강화 해야겠죠. 와, 뭐야 이거. 아유, 이래서 타격 치우면은 문제가 생기긴 생겨. 뭐 충분히 시간을 주고 때리는 거라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시간도 안 주고 명치 때리는 구체 수호기 같은 애들도 있는데. 죽어라 타타 멍청이. 근데 보스도 어지러움을 넣는단 말이야. 네, 근데 죽진 않겠다. 꼴을 보아하니. 루인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프레스가 지금 나온다고? 근데 쓰긴 써야 되잖아. 허허. 완막 포기하죠. 이렇게 쉽게 완막을 포기하다니. 아 맞다, 데카 먼저 잡는 게 아닌데. 아씨, 어쩌다가. 어쩌다 보니 도누를 때리고 있었어요. 아니, 데카를 때리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공포도 저기 걸어야 될거 아니야. 너무 안일하게 하는데? 근데, 안 질 것 같아. 이기긴 이길 것 같아. 조금. 많이 안일하네요. 예, 근데 도마뱀 꼬리도 있고 높이격 어차피 실패했고. 예, 그냥 대충 해도 되잖아. 아, 뭐 높이격 할 거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실패했어. 어지럼 넣으시든가. 그냥 실수로 데카 먼저 때렸어요. 어지럽다 어지러워. 근데 인공물은 포션 마셔도 인공물 얻지 않나요? 피격한 게 조금 아쉽네요. 안 맞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비랑 저거만 바로 나왔으면. 근데 되게 망단이라도 몇 장 있었으면은 방어도가 더 높았을 텐데. 아까 망단이 하나 나긴 나왔는데
약간 강화하기 애매해서 안 잡았어요. 여튼 점수는 아예 1415점. 완벽함을 1승에서밖에 못했어. 희한하네요. 1층에서만 완벽함을 하고 2층, 3층에서는 못하다니. 보통은 1층이 어렵지 않나? 완막하기에는. 잔상만 빨리 나왔어도 이거보다 나았을 것 같아.